4월 23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며 이 찬양을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길로 갔다가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실패 현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켰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시죠.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을 때에 요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성읍을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을 것이라고, 그때에는 이미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죠. 이방 민족이었고, 그리고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루 니느웨 성 전체에 돌아다니며 전한 것도 아니었는데, 요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요나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갔을 때에 말씀을 들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도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부어주신다면 그 말씀하심 앞에 내 방향을 돌이켜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가득 흘러넘치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